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금융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금융투자가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일단 자기자본 5조 원 이상을 갖춘 증권사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IB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하면서 성장 전략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향후 10년간 ESG 부문에 6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인데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1조 2,7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요. 일단 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6,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비은행 부문에서도 실적이 호조를 이뤘는데 이 순이익이 4,000억 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분기 배당을 좀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배당 성향을 30%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SK증권입니다. 어제 인수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MS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축은행업까지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지분을 93% 넘게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서민금융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SK증권은 자산 운용사를 인수하는 등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KTB 투자증권도 유진 저축은행 인수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관련된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CI인데요. 간밤 이 기후와 관련된 회의가 진행된 사이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OCI도 마찬가지인데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더불어서 새롭게 기후 회의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폴리실리콘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5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이 태양광 패널 5억 개 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측에서는 2060년에 탄소 중립 경제 달성을 선언했는데 간밤에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OC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